피지컬러징입니다. 바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심리학이고요. 별 두 개짜리고요. 난이도 두 개짜리고 가겠습니다. 자, 셀프 이스템 무슨 뜻일까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 심리학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We find ourselves changing our belief without any resistance or heavy emotion. 우리는 발견하게 돼. 뭘 발견하게 돼? 우리 자신들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우리가 바뀌는 것을 발견해요. 뭐냐? 그 바뀌는 게 뭐냐? Our beliefs.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때요? Without any resistance or heavy emotion. 큰 감정의 변화와 그 저항 없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Change. 변화되는,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을 쉽게 발견하는 거죠. Find. 찾는 거죠. 하지만 if 만약에 we are told we are wrong,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틀렸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we resent the accusation and cling to them.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갑자기 막 생각을 해봐. 나은아 너 그거 틀렸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이런 갑자기 저항감, 이 붕괴하게 된다고. 무슨 붕괴하게 되고요. 그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틀렸다는 그 비난에 대해서 붕괴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그 잘못된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고소. 갑자기 이렇게 자기 자신 부정당할 때 사람들 그게 바로 자존심 건드는 거죠. 야 보면 가만히 있어 막 이런 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 지식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강하죠. 동양인들의 특징이죠. 야, some of our belief. 자, 우리의 믿음 몇몇 개가 have been formed. 어떻게 됐어요? 이거 have plus pp네. 형성됐다. 아, 결과죠. form. 형성됐다. 형성됐습니다. 이거 결과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도 못 맞히지? 큰일 났네. 어제 됐어요, 저. 아, 진짜? 아, 형성됐다. 아까 지속이라 하지 않았냐? 아, 결과죠. 여튼 형성된 거면 sorry. 자, in very doubtless way.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매우 생각이 less해. 생각이 less해. thought는 생각이죠. 생각하는 것이 less 낮아진 거죠. 생각 없다는 소리야. 매우 생각 없는 방법으로 그 결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꼭 형성되는 거예요. But, 하지만, then, 그리고 we are filled with patience for them.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로 가득 차게 됩니까? 바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When, 언제? Someone tried to find fault with them. 그것에 관련돼서 무엇을? 거짓을 발견하려고 시도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갑자기 잘못된 걸 알면서 불구하고 그게 막 붙어본다는 거죠. It is obviously, 어떻습니까?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히. 분명합니다. Not that the ideas themselves are dear to us. 그 아이디어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그 아이디어가 dear to us. 우리에게 어떻게 된대요? dear가 뭐예요? please랑 똑같은 뜻인데 소중한, important. 아, 소중하다. 소중한인데 이 소중한이 please랑 비슷해요. 간절한, 소중한 거, 간절한 거. To us. 하지만 that our self-esteem is treated. 우리의 자존심이 어떻게 돼요? 위협받게 돼요. 위협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욱한다는 거죠. 분명히 알면서 불구하고. So how do we convince people to side with us? 아, 멋있는 말이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은 convinced, 설득해야 될까요? convince, 설득하다, 납득시키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납득시킬까요? 납득시키는데 어디에다가 납득시키냐? 바로 우리들 편. 우리 편. To side. With us. 우리가 있는 편으로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Without hurting their pride. 그들의 자존심을 상처 입히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까요? The answer is not to accuse them even if we know their knowledge is false. 대답은요. It's not 하지 않대, 바로 to accuse,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정답은 바로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그들을. 이게 심지어 만약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거짓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야,
뭐, 나 가만히 있어. 왜 깝쳐.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아, 3팀 할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편 쪽으로 끌어들여야지. 야, 그게 뭐냐, 쪽팔리니까. 뭐, 가만히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성, 막 자존심에 상처가 딱 생기면서, 어, 모르겠어. 모르는 거 배우러 온 거지.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오히려 더 사람, 그 사람 화나게 만든다는 거죠. gently, 부드럽게, offer, 제안하십시오. 누구한테? 그들에게 possible 최대한 alternatives 어떻게 하는 거야? 대안을 최대한 부드럽게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and they may even change their mind. 아마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may even이야. may even change. 그들이 바꿀지도 몰라. 그들의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가 어? 그런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말할 때 대화할 때가 좀